안녕하세요. 베란다 놀이터예요. 오늘은 저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동백 분재를 소개합니다. 이 아이가 입눈을 못 트고 계속 얼음 땡 하고 있길래 좀 염려를 하고 있었거든요. 뿌리가 또 혹시 어디 잘못됐나 하고 염려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입눈을 트고 새순이 나와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폭풍성장을 하고 있답니다. 자고 일어나면 그냥 잎이 쑥쑥 자라가지고 있어요.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. 이 아이도 나이가 많은 아이예요. 얘가 우리 집에 올때 94년도에 왔어요. 근데 이제 94년도에 왔어도 농장에서 또몇 년간 자랐겠죠? 바로 저희 집 옆에가 분재 그 농원이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분재를 이제 거기서 많이 배웠거든요. 그래서 분재는 그냥 거진 진짜 종류대로 다 길러봤어요. 근데 사장님이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에서는 분재가 좀 어려울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너무 이 분재가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분재를 막 종류대로 막 사다 날라서 길렀었는데 다 보내고 얘 하나 지금 살았어요. 그래서 그때 사장님이 요거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. 가져가서 길러보라고. 다른 분재는 베란다에서 잘안 돼도 요 동백어 좀 오래 갈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주신 거예요. 그 얘가 우리 집에 94년도에 왔어요. 얘가 지금 하나 남은 거예요. 다 보내고. 작년에 이제 소사나무 그거 마지막으로 보내고 얘 하나 이제 지금 남은 거예요. 근데 진짜 사장님 말씀대로 요 동백 분재는 잘 되네요. 얘가 언제 한 해는요, 동백 꽃송이가 150송이를 넘게 달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계속 그 몽우리가 폈다, 쥐고, 떨어지면 다른 거가 또 피고, 떨어지면 다른 거가 또 피고, 계속 그렇게 피는 거예요. 작년에는 꽃세 송이 달렸어요. 꽃세 송이 달려가지고, 조금 좀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. 여기 보이시죠? 요거. 얘 씨예요, 씨. 동백 씨. 요 아이가 동백 씨예요. 저씨 맺히고 있는 거예요. 저 따줄까 하려다가 지금 그냥 받아서 저기 심어볼까 하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. 많이 안 달렸으니까.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여기 달렸죠? 이렇게 씨. 세 송이 펴가지고 두 개가 지금 씨가 저렇게 맺혀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심어보려고요. 언제 하네 그거 심었더니 그게 싹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꽤 자랐어요. 자란 거를 이제 지인한테 줬죠, 그거를. 근데 이 아이가 동백꽃이 이제 야생에서 피는 그런 호동백이에요. 그래서 진짜 이뻐요. 깔끔해갖고 진짜 이뻐요. 그래서 이 동백을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. 여기 목대 있죠? 이 목대, 이게 원줄기인데, 이 아이도 이제 고목이 돼가지고, 이렇게 살이 이제, 요 살이 이제 수분을 빨아 올리는 거예요. 저 여기도 보세요. 이 목대는 지금 이거 지금 죽은 상태잖아요, 요거는. 근데 요 겉에 살이 이렇게 그 얘가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제가 그 깻목 비료를 줬었어요. 깻목 비료를 그거를 이제 농장 사장님이 주셔서 그 깻목으로 이제 비료를 만든 거를 이제 물에다 희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줬는데 그 깻목 비료가요 진짜 좋아요. 식물한테는 저 집에 있는 이 모든 식물들한테 다그 비료를 줬는데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. 그 깻목 비료가. 그러는데 그걸 못 만들고 있네요. 이렇게 우리 집 동백 분재를 소개해드렸답니다.